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지난 1월부터 다시 폐쇄가 되었던 방콕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이 이달부터 다시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파타야 교외에 위치한 우타파오 공항에서 태국의 적강공사 중 하나인 타이 라이온에어가 약 2개월 만에 정기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태국 보건부 자문위원회가 정부 개혁과는 별도로 민간기업에 의한 개별적인 백신 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태국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 라인 BK가 200만 고객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여행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입니다. 태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에게 의무 검역 기간을 7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V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왕실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부터 임시 폐쇄하고 있던 왕궁과 왓 프락게오 등 6개의 시설을 3월 4일부터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장이 가능해진 6개의 시설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방콕의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아유타야 인근의 방파인 별궁, 치앙마이에 소재한 푸핑 별궁, 창후아만 로얄 프로젝트, 시리킷 여왕 직물 박물관, 사라 철름구룽 로얄 시어트 등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감염자가 줄어들어 약 2개월 만에 재개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 폐쇄 중인 아트 오브 킹덤 박물관은 3월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감염 방지 때문에 문을 닫았던 태국의 고궁과 박물관들을 다시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 라이온에어가 3월 6일부터 우타파오 공항을 출발해 치앙마이에 도착하는 정기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타야 가까운 우타파오 공항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해 올해 1월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비행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공항 서비스를 다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타파오 공항에서 정기편을 운행하고 있던 다른 두 개 항공사 타이 에어아시아와 방콕 에어의 운항도 아직 미정이지만 곧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보건부 차관 사티 씨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 도입 물량과는 별도로 민간 기업이 연내에 코로나 백신 1,500만에서 200만 회분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보건부 자문위원회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은 총 6,300만 회분의 백신을 수입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태국에 도착하여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티 보건부 차관은 태국 인구는 약 6,500만 명이고 여기에서 청소년 약 1,500만 명을 제외하면 접종 대상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약 500만 명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입량보다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약 5,500만 명 중 대략 4,000만 명에게 2회씩만 접종을 한다고 해도 최소 약 8,000만 회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사립병원협회 회장은 2개월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접종 가격은 1도스당 1,000바트 선이며 두번 접종하면 1인당 총 2,000바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해서 접종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인 주식회사는 지난 3월 8일 카시콘라인이 운영하는 태국 모바일 뱅킹 서비스 라인 BK가 지난 2월 23일 기준 고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시된 지 불과 4달 만의 성과로 올인원 디지털 금융 서비스 라인 BK에 대한 태국 국민의 높은 수요를 입증합니다. 작년 10월 출시된 라인 BK는 거래액과 대출 신청 및 신규 고객 수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일 최고 5만 개 이상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라인 BK를 통해 총 210억 태국 바트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라인 BK의 개인 신용 대출 서비스를 통해 유치한 대출 자산은 약 50억 바트 이상으로 피크 기간에는 하루 약 4만 명 이상의 고객이 신용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승인을 받은 고객 중 30%는 과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인 BK는 연이율 최대 1.5%의 특별 금리 예금을 비롯해 체크카드 신청 등 광범위한 통합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인 앱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앱을 켜거나 계좌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한 개인 신용 대출 서비스 크레딧 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개인 신용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 바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김영은 라인 파이낸셜 아시아 CEO 겸 카시콘 라인 이사회 회장은 라인 BK는 내 손 안의 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뛰어난 편리성과 접근성을 갖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라인 BK는 향후 보험과 금융투자 상품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불어 라인은 일본과 대만 및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뱅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태국은 오는 4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일 것이라고 보건부 장관이 3월 8일 지난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꾼 씨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여행 출발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방문객 출발은 3일 이내에 코로나19 테스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여행 출발 72시간 전에 코로나 음성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태국 입국 시 10일간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각 백신 업체의 요구 및 권고사항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단 7일 동안만 격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태국의 비행 제한, 엄격한 입국 요건 및 모든 도착자에 대한 의무 격리는 태국의 바이러스 확산을 2만 6천 건 이상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로 인해 태국의 국가 기관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광 부문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과 사업 폐쇄를 촉발하고 20년 이상 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다시피 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거의 4천만 명의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다른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태국에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서 태국에 오는 도착자들은 현행과 동일하게 14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태국 국민은 태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지 않고 두 번의 음성 테스트 후 일주일 동안 격리 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10월 이후 태국이 의료인과 위험 집단의 70%를 접종하면 더 많은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격리가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3월 8일까지 27,497명에게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사용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6월에 시작될 대량 예방접종과 함께 총 6,300만 회분의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아누틴 장관은 태국이 추가로 1,000만에서 2,000만 회분의 백신을 주문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생산자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개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14일간의 의무 격리 검역이 점차 완화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격리 면제는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백신 접종을 받고 코로나 음성으로 판정되면 14일 동안 해야 하는 자가격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게 되니 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중순 아티타의 골프 격리 패키지로 떠난 약 40명 이상의 한국인 방문객들도 아무 이상 없이 무사히 격리를 마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백신 여권 제도 도입, 한국과 태국 간의 트래블 버블로 이어져 양국 간의 마음 편히 그리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